장군은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세계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관 출신이지만 사후에 그 공이 인정되어서 문과만이 누릴 수 있는 정이품 영의정 벼슬에 수소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때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도보 제독도 이순신 만한 최고의 제독은 없을 것이다라고 극칭찬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군과 장군의 생애, 장군이 쓰던 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군은 32세 무과 급제하고 11년 후 녹둔도 도망가 가고 녹둔도 지휘관으로 배치받아 가게 되는데 가을 추수를 위해서 들에 나간 사이 여진족 침입으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11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포로로 당해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 시전버락 전투에서 백의종군하여 현격한 공을 세우게 되어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친구 유승룡 대감의 청구로 관직다운 관직에 처음 나가게 되는데 정읍 현감으로 취임하여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친구 유승룡 대감의 청구로 파격성진하여 여수에 있는 전라 자수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부임해서 보니 주 전투함인 판옥선이 30척 중에 5척만 운행 가능하고 총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의 침략을 염려해서 튼튼한 전투함을 연구하다가 유능한 장수 부하 선박 전문가 나령을 만나 거북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은 기존 판옥선에다가 일본이 외병이 근접 전투에 강하니까 적을 끼어오르지 못하게 갑판을 씌우고 갑판 위에다가 창과 칼을 꽂고 넓은 실내에는 대포를 설치해서 전후 좌우 대포를 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강한 돌격함이고 강한 전투함인데 이것은 18세기에 이순신에 관한 얘기를 적으면서 그때 당시 모양을 만든 그림이고 이것은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이 그림은 200년 후 1700년도 이순신의 거북선에 대한 그림이고 옆에 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북선이 완성된 다음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권희씨 육군하가 이끄는 700척이 부산포에 상륙해서 부산진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최선을 다해 방어했지만 함락되고 육전에 본토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한양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립 장군이 충주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조령에서 막고자 하였으나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탕금대 전투에서 우리 700개의 기병으로 깔아뭉개겠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이 전투에 크게 패배해서 11,000명의 육군과 700개의 기병이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선조는 허겁지겁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조선 해군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과 만난 것이 옥포인데 옥포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선 30여 척과 하포, 적진포에서 각각 15척의 일본 배를 불살합니다. 이어서 경상우수사 운경과 함께 사천 해전에 출전합니다. 사천 해전에서는 크고 작은 일본 배 30여 척을 격파하는 대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피난 간 김춘선이라는 사람이 산에서 보니 우측 견내량은 외선들이 73척이나 좌측에는 조선군인데 서로 몰랐습니다. 이 증거를 알려줌으로써 장군은 적을 큰 바다로 유인해 하객전을 펼쳐 대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한산 대첩의 이야기는 미국과 영국의 해군 사관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그의 군영을 한산도로 옮기게 됩니다. 가다듬은 장군은 부산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부산포는 부산진성이 왜군이 점령 후 웅성으로 바꾸고 조선 침략의 작전 지휘 및 병참 군수 지원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선을 끊어버리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장군은 적천 500여 기중 100척과 상당수의 손실을 입혀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선이 지체되자 조정에서는 공격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장군은 때를 기다리다가 오해를 받고 봉고파지하여 한양으로 압송되게 되고 통계사는 원균이 부임하게 됩니다. 명나라와 협상이 결렬한 도요토미는 정유재란을 다시 일으키는데 1차 침입에 실패한 원인을 해군으로 보고 와키자카 야스히로를 해군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김해로 내려보냅니다. 그는 부임해서 조선의 해군을 연구하고 전략을 구상하는데 강한 조선군은 한척의 배를 여러 명이 포위한다. 판옥선도 연구하고 대포도 연구하고 또 수륙 합동작전을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조선의 전략을 연구해서 칠정량 해전에서 원균의 부대와 맞붙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조선 수군은 2만 명의 병력과 160대의 배중에 단지 10척만 살아남고 모두 파괴되는 6년 만에 대패를 보게 됩니다. 논란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배와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육군으로 출전하라는 말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는 장계를 올리고 자기가 필요한 장수와 유리한 울돌목에서 전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의 배는 143척, 아군의 배는 13척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필사적생, 필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울돌목은 해남과 진도를 잇는 폭 293m의 급류지역으로 밀물과 썬물과 교차하는 것을 이용하여 장군이 선두지휘하여 적 3척을 불태우고 나머지 전체 배를 격파하는 대단한 전성을 올린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에서는 조선 수군 70척과 명나라 수군 400척이 일본 수군 500척을 만나 전투한 것으로서 적군 200여 척을 파괴하고 살아 돌아가는 배는 50척밖에 되지 않은 대승을 이루는 전투로서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됩니다. 충무공의 장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산 현종사의 장금입니다. 1594년 한산도 수군 통제사 시절에 태기량 이무생이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만이죠. 한삼선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흥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던 차에 그 시에 나온 칼입니다. 전체 길이 197, 무게 4kg에 해당되는 장금입니다. 이것은 전투용보다 의장용이죠.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칼에는 삼척 경척 산하 동색 1위 소땅 현음 산하라는 시가 양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석자의 칼을 들어 하늘에 보니 산하가 놀라서 움직이는구나, 한번 휘두르니 천하가 피로 물드는구나 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통영 청년사에 보관되어 있는 충무공의 도인데 이것은 명나라 신종으로부터 도독이라는 직함을 받으면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을동목의 명랑해전 기념관에도 아래와 같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던 금은 쌍용금이라는 금이 있는데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궁중박물관에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일본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고려도 보면 아산 현종사에 있는 국보급 장금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였고 옆에는 실제 보통 가타나와 비교되는 길이입니다. 2분의 1로 축소하여 실제 배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현재 만들어진 고려도금이 제작한 2분의 1 크기의 배기 가능한 충무공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검토하기가 잘 되시죠? 좁은 관계로 이렇게 날라서 한 시계를 깰 수도 있고 액자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스럽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굉장히 잘 나가야 돼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얘기를 한번 성능을 보는 거죠. 아주 잘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충무공도가 이거
이것이 지금 아산 현전사에 있는 충무공이죠. 충무공이 여러 가지 칼을 썼는데 실전에 썼던 그 쌍용금은 1910년 한인합방 때 없어지고 한산도에 있을 때 한산도 삼도 수군 통제사 시절에 태기량 이무생이 만든 길이 160짜리 금이 지금 아산 현전사에 있습니다. 196이니까 혼자 빼기도 힘들죠. 그것을 2분의 1로 지금 축소한 칼입니다. 이 중공동의 특징이 뭐냐면, 중공동이 좋아하는 시가 적혔죠. 삼척 경천, 삼척 경천. 삼자의 금을 들어 하늘에 보하니, 산하 동생, 산과 놀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위 소땅 기름천하 한번 빼서 휘두르니 천하가 외놈의 피로 물드는구나. 금의 문양들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196짜리는 의전용이 여기는 당첨문이 있고 당첨문 있죠. 외금의 영향을 받아서 공예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때 보통 말하는 방패 쩌봐도 좀 달라지고 십자매듭도 외금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미 한산도에 있을 때는 임난 2년 후이기 때문에 외금 좋은 점을 많이 본받았을 때였습니다. 문화를 쓰는 영향을 주죠. 오늘 이 금을 한번 대기해서 해볼까요? 자, 우리는 의관이 이렇게 크면 불편해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시뻘건 불덩이에 맞서 끊임없이 쇠를 내리쳐야 하는데 매 순간 힘과 타점을 염두에 두고 접세와 단련을 반복하다 보니 도금장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다. 다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있을 때는 활쏘기가 걸리적거리니까 활 쏠 때는 이렇게 제껴 놓죠. 뒤로 얼마든지 활이 가능하죠. 뒤로 갔기 때문에 활을 자유롭게 쏠 수 있는 조선만의 특징입니다. 조선 뒤돈. 확신한다. 이미 그가 이곳에 있다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스스로가 자신의 근성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25 청년의 심장은 최고의 도검장이 되고 싶은 준기 씨. 오늘도 그 꿈에 한 발 다가섰다.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삶이 힘듭니다. 사업하기도 힘들고 용기를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충무공이 겨우 12척의 배로 143척의 일본 외척을 상대해서 이기듯이 우리는 충무공의 후일하게 용기와 지략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충무공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